내 눈에는 여기 되게 밝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볼때 약간 좀, 화면에서는 좀 약간 어둡게 느껴지네? 반갑습니다. 냉면 시킬까 하다가, 방향 선회를 해가지고 육회 시켰어. 육회랑 연어랑. 왜 추운 날 육회랑 연어 생각나잖아. 육회랑 연어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 아니 뭐 따뜻한 거뭘 필요 뭐가 필요해. 집에 있어서 춥지도 않은데. 오늘 자연광인가? 조명이 너무 좋다. 맞아. 자연광을 이길 만한 조명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집 구조를 이제 방송 자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모니터 있고 뒤에 본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 베란다가 있어. 베란다에 빛이 확 들어오니까 지금 블라인드를 쳐놔도 약간 좀 자연광이 들어와서 좋아. 생간도 좋아하고 뭐소 등골 먹고 그랬는데 아 이제 뭐랄까 날 거를 막 그렇게까지 찾진 않는 느낌. 아니 밤샜어요. 저녁 9시에 일어났는데 11시에 이제 방송을 켜야 되는데 저녁 11시에 키기가 싫더라고. 사실 요즘 랄프랑 완전 게임 중독 상태여가지고 우리 지금 게임 중독 센터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될것 같아. 게임 중독 센터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돼, 랄프랑 나랑 지금. 둘이서 엊그저께도 휴방해놓고 게임을 시상에 열몇 시간 하고, 14시간? 하고, 이제 어저께도 휴방 이제 공지 쓰고 게임을 10시간 넘게 했죠. 아니? 10시간 뭐야? 12시간 딱 했지? 12시간 정도? 게임할 때 방송 켜놓고 하라고. 아이, 방송 켜놓고 하면 불편하지.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싫고, 그냥 뭐 CCTV도 아니고 말도 안 하고 방송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휴방할 거면 어제 킨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아니, 내가 어긴 거 있나? 나 어긴 거 없는데. 11시 전에 공지 썼지. 공지 썼고 다음날 오전 12시에 온다 그랬으니까. 아 전날에 내일 보자 하는 거? 그거 그냥 인사치레 같은 거야. 야 언제 밥이나 한끼 먹자 해도 잘안 먹잖아 친구들이랑. 아니 친구들이래. 친구들이랑은 이제 좀 그런 얘기 잘안 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도 잘안 먹잖아 그런 거야. 내일 보자는 이제 내 바램인 거고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여. 받아들여. 아니, 근데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근데 그 말이 좀 그렇긴 하다. 뭐, 하지를 말던가. 뭐, 이러면서 뭔가 되게 손해본 것 같이, 막 피해본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켜기 싫을 때 버티버 켜놓는 거 어때? 아휴. 야, 피곤한 얘기 그만해라. 피곤한 얘기 그만해라. 방송 못 켜신다면 독서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전에 좀 생각한 적이, 왜냐면은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뭔가 말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바른 사람들의 특징이 책을 읽더만. 그래서 아 나도 책을 읽으면 좀 내가 좀 뭔가 정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으로 해결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이주 관련 17개월 생각만 구독 하는 거지 솔직히 감사합니다. 말해서.
내가 봤을 때 집중력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성인 ADHD 같아. 나는 어렸을 때 약간 좀 경계선 지능장애였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약간 좀 그래. 집중력도 없었고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머리를 뭐 크게 다쳤나? 어렸을 때? 지금 최대치야. 내 지능의 최대치를 쓰고 있는 거임. 아, 뭘 똑똑해. 내가 똑똑한 사람이면은 실수하고 살았겠어. 똑똑한 사람이 실수 안 하지. 똑똑한 척 하고 사는 사람이지. 에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똑똑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뭔 성공했느냐? 내가 무슨 성공을 했어? 멍청하니까 실수하고 사는 거라고. 그래, 멍청하니까 그런 거야. 똑똑했으면은 실수 같은 거 안 하고 살지. 그러니까 똑바로 사는 거랑 그거랑은 좀 이제 저게 있나 봐. 그 좀 괴리감이 좀 있다. 아무튼 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통장 잔고랑 지식은 비례해야 한다고? 에이, 통장 잔고에 뭐 돈이 많다 그래서 그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 좀 자본주의, 너무 자본주의다. 돈 많은 사람은 다 옳은 거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빌 게이츠는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 형 똑똑하다고 방송 세팅 그렇게 하고 사람들 재밌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아니 나는 똑똑한, 그러니까 왜 다들 나를 똑똑하게 생각을 하지? 나는 그냥 저 뭐야, 내가 아는 거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을 오래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얇고 막 그냥 이것저것 조금 아는 거지.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지. 근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예전에는 약간 좀 그 자만했을 때가 있었지. 아이 뭐 쌉벌이 막아쳐서. 그러니까 똑똑한 거를 약간 학문적인 지식으로 똑똑한 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똑똑하냐? 근데 이게 뭔가 제3자들한테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한테 똑똑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 뭐랄까 성지고 출신에 고졸에 성지고 출신에 그런데 뭘 똑똑하니 뭐니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제3자가 본다면 되게 우리가 웃겨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자라 보이게 볼 거야. 내 방송 보는 쟤네들 되게 바보 같은 애들이네, 멍청한 애들이네, 왜 코트 보고 똑똑하다 그러지? 물론 여러분들 지금 혼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는 시선에는 좀 그런 게 있겠지. 인터넷 방송 보는 애들이 저 어디 좀 아픈 애들이 보는 방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전혀 그쪽이랑 나랑은 안 붙이는 게 맞아. 그럼 내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잘생겼다야. 잘생겼단 말이 제일 듣기 좋아. 고맙습니다. 잘생겼단 말이 난 제일 듣기 좋더라고. 들은 지 오래됐지. 그건 좀
여러분, 엄청 추웠어요? 예? 새벽 5시, 6시, 막 7시 이렇게 될 때쯤 되니까 엄청 추웠어요. 뭐 영하 11도를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베란다에 보여줄게요. 이렇게 구조를. 지금 수도가 얼었어. 이렇게 좀 약간 걱정스러워. 그래서 이거 동영상도 이렇게 돼 있고, 딱. 수도가, 이 베란다 쪽에 저기 그 물 나오는 그 베란다 청소할 때 물 떠다가 보통 하는데, 이제 저기 수도꼭지가 있으면 물이 저기서 나오니까 베란다 청소할 때 편할 거 아니야. 베란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봐봐.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12시 39분이라고 찍히잖아, 여기. 여기서 요렇게 여기 이제 딱 그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환경이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잖아. 여기 베란다에 이게 문을 열어놨었어. 여기를 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킬 때만 여기를 이제 미닫이만 열면 되잖아. 왜냐면은 여기 이제 바깥을 열어놓으면은, 왜 열어놓냐면은 이제 또 여기 베란다를 또 바닥을 발로 닿으면은 이 발이 엄청 시려울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또 저 밖에 있는 문도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다가 탁 내려갖고 열림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장치를 이렇게 해서 딱 열어야 되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거 귀찮아갖고 저걸 열어놨었단 말이야. 근데 밑에 쪽에 저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가. 근데 이제 얼어버렸더라고. 얼었어. 안 돌아가, 수도꼭지가. 이거 시계 아니야. 이거 저거야. 이거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예, 불 들어오죠? 예. 이거 그 정전기 차단 팔찌입니다. 예. 수도 얼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걱정이 되네. 아, 자꾸 전자팔찌 그리고 샤오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빼야겠다. 샤오미 시계도 아니고 그냥 저 정전기 방지 팔찌야. 겨울 오니 뭔가 상쾌하다.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날 지금 온도도 영하 9도 찍히거든. 요즘 영하 9도 찍히는데, 바람이 많이 안 불면은 또 약간 따사로운 느낌도 좀 있어. 겨울만의 그 따사로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저녁 되면 이제 그냥 장난 아니지. 엄청 춥지. 조두순이 탈주를 했다고. 그래. 누가 물어봤냐? 조두순 탈주했다고 물어본 사람 없잖아. 그래서 조두순이 탈주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조두순이 탈출해서 뭘 할 수 있냐고 대체. 이러고선 이따가 오늘의 이슈 때 져줄 거라고? 아니 진짜 탈주했어? 근데 지금 전자발찌 부착해 놓고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은 활동 영역 외로 벗어나면 안 되지 않나? 그치?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사생활에 어떤 그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생활에 그 제약이 있잖아. 그치? 그래? 아, 부부싸움으로 잠깐 외출했었다고. 그 조두순 이제 와이프랑은 이제 굉장히 부부가 원래 각별한 사이지만
더 뭔가 그 안에서 각별함이 있겠네.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와이프가 모든 것이겠지. 자기 인간관계의 모든 게 이제 그 와이프지 않을까? 같이 사는 부인도 제정신. 아, 야, 근데 그런 얘기해서 뭐 하냐? 조두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낮에 기분 좋은데, 어? 난 지금 저 뭐야 상쾌하고 딱 좋구만 지금. 어? 보일러도 아까 24도로 틀어놔가지고 살짝 너무 춥길래 집이. 그래서 보일러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바닥이 살짝 뜨뜻미지근할 때 그때 창문 딱 열어가지고 지금 어? 땅바닥은 따뜻하고 위에는 약간 좀 시원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상쾌하구만. 환기도 되고. 아, 눈 오는지 모르겠네. 눈 안 오는 것 같은데? 눈 안 왔어요. 어, 밸런스 제대로 맞췄지. 뒤에 컴퓨터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랄프 있잖아. 오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어? 오빠 욕, 나 욕 나올 정도로 막 불쾌감이 있진 않아. 그냥 뭔가 좀 말투에서 짜증이 좀 났었던 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뭐 기분까지 이렇게 잡칠 정도가 아니라서. 왜냐면 일단 지금 육회랑 연어를 시켰기 때문에 육회랑 연어를 좀 먹고 아, 낮방송을 이어갈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맞아요. 방송 스타일을 바꾸고 이제 뭐 다 버리고 예, 유해짐을 택했죠. 어떻게 보면은 욕도 안 하지, 욕도 안 하려고 하지. 뭐 약발방 같은 것도 안 하지. 뭔가 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지. 어. 유해지고 나서 댓글들 가관이랄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뭔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뭔가 미련이 남아있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재미없다, 아유 재미없다, 아유 망했다, 재미없다, 망했다 계속.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좀 안쓰러울 정도야. 어. 뭘 위해서도 아니고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 뭐 양지를 가려고 발악을 한다고.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뭐 내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뭐 양지로 갈 수 있고 그런가? 내가 선택한다고 음지로 갈 수 있고. 음지로 가는 건 뭐 자기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거지만 음지에서 양지로 가는 거는 선택으로 내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어느 날 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에 방송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기가 싫더라고. 토크온에서 막 욕짓거리하고 남이랑 이렇게 막 그 싸우고 있고 막 그거 좋아하는 시청자들, 그런 열광하는 시청자들과 그런 거 보는데 뭔가 이게 유쾌한 건가? 이게 즐거운 건가? 이게 재밌는 건가? 나는 내가 내 스스로가 욕하는 그 소리 자체도 나한테 스트레스더라고. 어, 그래서 뭐 방송 켜기 전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좀 틀어놓고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내 목소리를 줄여버려. 내가 듣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싫은 거지. 어, 일단 그게 컸어. 제일 컸어. 어, 아니 2만 개를 주건 20만 개를 주건 그 돈이랑은 전혀 그게 없어. 어, 돈이랑은 관련이 없고 내가 이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어, 돈 때문에 내가 선택했겠 뭐 이렇게 했겠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그래서 좀 악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악질이라는 거는 내 방송을 보기는 보지만 이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좀 과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내 생각에는. 아 이렇게 나한테 할 게 맞나 싶은데 막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 좀 있었어. 그래서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고 돌아봤더니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꼬이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고 싶었고 뭐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애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건 급이 급팬이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그 말이 맞아. 급이 급팬이 아주 맞는 얘기야. 그래서 좀 내가 좀 늦었지만 늦었을 때라도 내 스스로가 느낀 거라서 뭐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냥 그런 과정 같은 거야. 그래서 좀 그런 너무 자극적이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계속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성잡창단도 예 맞아. 성잡창단도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하기가 싫어서 성잡창단도 억지로 하고 싶지가 않아. 뭐든지 억지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되게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가치관이 그런 거라서 내가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면은 얼마든지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 나의 이런 모습, 행동, 뭐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아 이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괜찮아.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난리를 치건 뭘 하건 어차피 유튜브 댓글도 안 봐. 뭐 그래 뭐 요즘 방송을 뭐 억지로 한다 이러는데 억지로 할 거였으면 안 하지.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이거 지금 뭐 더 해서 뭐 뭐해 라는 생각이 있지만 방송을 억지로 한다는 거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욕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소통하는데 그거 자체도 억지처럼 보인다고 한다는 거는 글쎄 이제 다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를 다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근데 그 말도 듣지만 나는 또 다른 얘기도 들어. 유해졌다. 인자해 보인다. 푸근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철들었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 나는. 그러니까는 다 저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야. 나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느낌. 넌 날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 그렇게 봐라. 그런 거지. 뭐 해탈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 내가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막 어거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막 악착같이 그렇게 방송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그래요. 별로 내가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넘게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해.
제가 밤을 새긴 샜습니다만은 낮 방송 할 때 또 뭐 일단은 좀 밥 좀 먹고 뭘 할지 좀 뭘 하더라도 예, 즐겁게 하고 끄고 뭐 저녁에 또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또 공지 쓰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막 그 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막 나를 뭐 이렇게 답답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꾸 막 마렵잖아. 그 훈수가 마렵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금 뭔가 내가 보기엔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과정이야. 다 과정이니까 너무 나를 답답하게 막 보고 막 안쓰럽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 세상 지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는 뭐 너무 좀 해석을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또 모르지, 이제 나중에 또 시간 지나가지고 아 나 진짜 방송 개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뭐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뭔가 스스로 막 이렇게 좀 빡세게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아직은 지금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방송을 접는다고 할까봐 그게 겁난다고. 겁날 게 따로 있지. 아이 참. 좀 이런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거에 자아를 막 의탁해 갖고 막 이렇게 몰입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가 되게 이제는 좀 그런 거 같아. 긴 말 안 할 테니까 좀 스스로의 그걸 좀 찾아. 요즘 볼 게 많아. 볼 게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방송을 접을까 봐 겁이 나니 뭐니. 지금 본업보다는 취미로 한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해도 뭐 근데 이런 그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그렇게 보이게끔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예. 자, 아무튼 뭐 이제 그 방송 얘기 좀 그만합시다. 방송하고 있을 때 방송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좀 시간이 아깝고 결국 되돌이표야. 그냥 결국은 내 모든 선택에 따라서 나에게 달려있어. 모든 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부모님 앞에서 인방을 본다고? 부모님 앞에서 인방 보는 건 좀 예전에는 막 창피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거지. 거실에 가족 구성원들이 어쨌건 뭐 부모님이 됐건 형제가 있건 있어. 있는데 안방에서 핸드폰 가지고 잠깐 뭐 물 먹으러 왔건 뭐 음료수를 가지러 왔건 이렇게 소리를 막 켜놓고 이렇게 보다가 소리 딱 줄이기, 볼륨 줄이기 쫙 누르고 있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물 뜨거워서 물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가면서 볼륨 높이기 딱 눌러가지고 다시 보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는 뭔가 소리를 계속 켜놓고 거실에 나가서 물 마시고 그대로 이 엄지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되게 좋은 얘기다. 듣기 좋은 얘기다. 듣기 좋은 얘기야. 엄지 컨트롤을 안 해도 된다니.
오늘 저녁에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판단할 문제야. 지금의 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지금을 즐겨야 돼. 지금을 즐기는 게 제일 난 좋다고 생각해. 지금을 즐기자. 가장 좋은 얘기 아니야? 지금 사실 나는 이제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낮방송을 하려고 왔어. 근데 점점 내 분노가 쌓여. 솔직히 분노도 쌓이고 약간 지금 좀그 인내심이 이제 계속 사라지고 있어. 자꾸 닥달하니까 방송 얘기하지. 오늘 저녁에 킬지 안 킬지 얘기하지. 그래서 뭐 그냥 지금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안 킨다는 얘기네 하면서 계속 날 긁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 난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부탁을 좀 할게. 아까 이제 저 뭐야 배달 시킨 지한 15분? 15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예. 배달 현황. 25분 뒤에 도착한다고 하네. 아마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은 올 듯. 육회랑 연어 시켰어요. 육회 뭐 초밥도 있고 연어 초밥도 있고. 공복은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냥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시켰어. 충동적으로. 아, 요즘 내 카페 정말 업로드가 나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딱볼게 많더라고. 카페. 주말이라 그런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고추바사삭 먹는 거 보고 주문했다고. 아니, 근데 내가 맛있게 잘 먹더라. 내가 맛있게 잘 먹어. 특히 이렇게 캠 구도나 이 화질 같은 게 조금 바뀌고 나서 내가 이 구도 말고 원래 전에 다른 구도를 썼잖아. 근데 이 정면 구도를 쓰고 나서부터 음식이 조금 보기 좋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은 줌을 땡기잖아. 원래는 이제 멀리서 먹고 그랬는데. 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지금 이 정면에서 약간 올려서 살짝 위에서 조금 이렇게 밑을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놓으면 여기 이제 뭐뭘 먹을 때 그릇 안이 다 보이잖아. 정면이라서 좀 음식이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좀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약간 예시로 보여주자면은 요런 느낌이면은 좋을 것 같아. 먹방 그 구도가. 먹방 구도가. 그냥 먹방 유튜버 쳤거든? 근데 이게 나오네? 그냥 이런 느낌 좋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좋겠다. 먹방 유튜브 치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 약간 위에서 조금 밑을 이렇게 해서 찍는 느낌으로 가면은?
맞지, 랄프야? 응? 랄프 잔다. 잔다. 랄프야, 잔다. 랄프 자, 여러분들. 너 소리 한번 질러야. 너 소리 한번 확 질러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을 깨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질러라. 어? 랄프 잔다, 지금. 무슨 발성으로 질러드릴까요? 피콜로 발성이요. 맞아. 아주 잘했어. 역시 졸릴 때는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게 최고야. 질투 난다. 랄프가 소리 한번 지른 게 오늘 지금까지 방송한 것 중에 가장 웃긴 순간이라서 이제 나보다 랄프가 더 웃겨. 질투 난다. 나도 한때 웃긴 놈이었는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 저 뭐야, 그 크리스마스 10일도 안 남았네. 크리스마스까지 8일 남았네요. 한 일주일 정도. 저 일주일 뒤가 그냥 그 크리스마스 이브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진짜 정말 정말 나 혼자서 집에서 쓸쓸하게 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크리스마스가 근데 별거냐? 아, 여자 없어. 아, 여자가 어디 뭐 뚝하 뭐 어떻게 여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뭔 여자가 어떻게 있어? 아니야, 뭐 방송이야, 크리스마스 때. 아,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면 기분 잡칠 것 같아. 그날 우울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뭔가 그날은 뭐 그날은 뭔가 이렇게 같이 보낼 이성이 없으면 뭔가 단절을 좀 추구할 것 같아, 다. 같이 보낼 이성이 없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그래도 그런 게 없어. 여자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낼 남자친구 없으면 같이 뭐 술이라도 먹으러 나가든지 같이 보내, 친구들. 근데 남자들끼리는 크리스마스를 같이 안 보내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러거든. 여자들은 크리스마스를 같이 잘 보내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 나는 이제 그때 좀 뭔가 세상과의 단절을 좀, 이렇게 하고, 안방에서 불 꺼놓고, 그러고 OTT를 재밌는 걸 봐야겠어. 그래서,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은 뭐 혼자 있고 할 것도 없고 방송이나 켜. 그러는데 방송 켜고 싶지 않아.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날보다도 방송 켜고 싶지 않은 날이야. 왜냐면 너무 뻔하잖아. 크리스마스에 방송 켰어. 켜면은 뭐, 아, 뭐다 신사한탄 할것 같아. 그날 와가지고 다들 뭐, 아유, 뭐, 크리스마스 때 형이랑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뭐, 다행이야 이러면서 서로 막 약간 좀 위로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갈것 같아서 나 진짜 그게 싫거든. 그런 분위기 너무 싫거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홀로 보내야지. 모텔비 비싸겠다고? 아, 비싼 모텔비 들어서라도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보내보고 싶다. 그렇게 보내본 지가 언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됐네.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는 좀 돈 좀 써야 되는 날 아니야?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는 돈을 좀 써야 되는 날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치. 크리스마스 날 뭐 같이 이제 근사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날이, 지출이 큰 날이 크리스마스지. 야, 왔겠다. 아, 아직 안 왔나? 배달 중이래. 배달 중이로구만. 아, 근데 올해가 이렇게 빨리 갈라 간다는 게 참 진짜 아쉽다. 아, 9월 달에 다쳐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4분의 1? 올 한 해 4분의 1을 그냥 뭔가 통째로 날려먹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 물론 뭐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하지만 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지.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다쳐봐서 그런지 좀 건강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좀 안 하다가 좀 약간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엄청 건강해져야겠다. 막 엄청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운동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 담배라도 끊는 게 어디야. 그래 담배를 끊고 내 인생에서 담배를 끊고 올 한 해 4분의 1을 날렸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한테 썩은 만두 같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담배 끊는 거 뭐 어렵지 어렵고 뭐 앞으로도 필 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안 필라고. 진짜 몸에 안 좋다는 걸 내가 느껴서 담배 안 피워. 죄송해요? 그래 사람한테 썩은 만두 같다니 말이 심하네. 담배값 오르건 말건 노상관. 나는 올리건 내리건 뭐 이제 내가 그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아니니까 올리건 말건 내 할 바 아니야 솔직한 말로. 그냥 담배 한갑 가격을 한 10만원 정도로 올려버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 좀 안 낼 수 있으면 안 냈으면 좋게 차라리 그쪽으로 좀 세를 더 이렇게 걷어드리고 나 국민연금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게 막 비싸게 해버리고 안 피면 그만이니까. 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난 진짜 좀 남의 연애하는 그 프로그램 이런 거 정말 극혐했었단 말이야. 나는 솔로 이런 건데 이번 나는 솔로 그 18기인가? 요거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광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PD랑 인터뷰한 장면 나오고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근데 그것만 봤는데 와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솔로지? 정말 주변에 남자가 없고 진지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가? 하는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조금 흥미롭게 봤어. 나는 솔로를 앞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내가. 왜냐면 모든 게다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면 내가 재밌더라도 어쨌건 뭔가 저건 다 연출된 거야라는 걸 인지하고 보는데, 그러니까 엄청 이쁘더라 이번 그 나는 솔로. 점점 여러분들이랑 이제 뭔가 좀 그런 소통을 할 만한 그런 걸 내가 점점 이제 알아가고 있네. 시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연출이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대사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나는 모든 순간에 리얼리티니 뭐니 해도 카메라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래도 카메라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방송물이 아무리 안 먹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뭔가 출연자들끼리 막 이렇게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뭐 예전에 머니 게임이나 뭐 그런 어떤 서바이벌류의 약간 이런 거는 막 진짜 찐텐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런데 출연해서 아 이런 모습 보이면은 나는 진짜 개 비호감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 선조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비호감을 완전 그 고트 찍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예뭐 영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면 나와도 사람들이 방송 때를 그러니까 방송물이라 그래야 되나? 방송물이 묻으면 어쨌건 의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남을. 그래서 그런 그 선조들의 어떤 그안 좋은 그 비호감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해가지고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카메라가 돌고 있는 그 어떤 순간에서건 사람은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걸 이제 연출이라고 하는 거야. 카메라가 도는 순간 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어 갖고 이제 좀 사회성 없고 되게 그냥 아예 좀 뭔가 솔직히 좀 멍청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식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아, 내 설명이 좀 어려웠나? 아무튼간에 뭐저 나는 솔로 이번에 그저 새로 그저 하는 이번 기수 보니까 와 여자분들 진짜 다 이쁘더라. 아니 근데 왜 주변에 남자가 없다고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야?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난 그거 보면서 진짜 이해 안 갔거든. 아니 왜 나오고 왜 나가지? 모남이 없어. 결함이 없어 보여.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솔직히 뭐 이쁜 여자면은 좀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나 이쁜 뭐 잘생긴 남자도 그러겠지만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잘생긴 남자한테는 이제 여자들이 관심을 표현할 때는 좀 은근하게 표현을 하잖아. 뭐 갑자기 막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여자한테 남자가 번호를 따려고 하지 남자 번호를 여자가 따려고는 잘 안 해. 왜냐면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내 이상형이고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해도 그냥 수줍게 쳐다볼 뿐이지 여자는 행동으로 옮기진 않잖아. 남자는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뭔 말 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여자들 그 나는 솔로 나온 그 여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쁜 여자들을 보면은 어쨌건 뭐 말도 걸고 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게 좀 약간 좀 기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것 같아. 이쁜 여자 가만히 내버려 두나? 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직장이 됐건 뭐 일상이 됐건 그러니까 집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SNS가 됐건 어쨌건 남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남한테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곳에서는 뭐 다 그런 어떤 자극이 있을 텐데 굳이 어떻게 저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뭐 또 해석하기 따라 다르겠지. 요즘 남자들이 소심하고 초식남이 될 수밖에 없고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번호를 따는 거 자체가 뭔가 이제 좀 약간 죄악시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남자가 뭐 여자 번호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오 막 이러지만 그거 실패했을 때 뭔가 여자한테 번호를 따는 거 자체를 실패했을 때 그거를 되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래서 더 뭔가 남자들이 소심해지는 게 맞지. 마음에 들면 용기를 갖고 뭐 말도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거를 사실상 진짜 실행에 옮겼을 때 까이면은 엄청 그렇게 보고 막 그러잖아. 아 근데 진짜 배달 언제 오는 거야? 진짜 25분 꽉꽉 채워갖고 오나? 아 이게 좀 불안한데요. 그리고 번호 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왔고 차이야. 나는 이제 방송할 때나 그렇게 뭐 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봤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번따 이런 그 개념을 나 진짜 아예 몰라. 나는
번따 자체가 찐따들이 하는 거라고? 찐따가 용기 내서 번따 했는데 뭔가 거부당하면은 엄청 창피하겠네? 아 근데 남자가 여자 번호 따는 게 뭐가 죄야? 죄는 아니잖아. 요즘 번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죄악시하고 거부당하면은 엄청난 조롱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런 현상 때문에 더 초식남이 배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파남이 하면 역시 뭐 알파남이네. 근데 좀 너드가 하면은 에휴 저 병신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해야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모순인 게 초식남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용기를 내야 된다. 여자한테 용기 내서 들이대고 남자는 뭐 용기 내는 자만이 미인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막상 대시하고 좀 용기 내고 그러면 성범죄자 취급당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아유 네가 그러니까 못 쏠 찐따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대시하면은 주제도 모르는 성범죄자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초식남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굴 안 치고 못생기면 다 범죄라고 들이대지 말라고. 그게 맞아. 자기 객관화를 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비호감 이미지가 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못생긴 사람들이 막 좀 용기도 있고 목소리가 크면 못생긴 사람들이 용 뭐 좀 목소리가 크면 눈치를 주는 세상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못생겼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돼. 아 근데 배달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오고 있다 어때? 일시적으로 나는 화면을 불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완료를 안 눌렀나? 그러니까 해놓고 완료 안 누르는 사람들 은근히 있다니까. 부러질지언정 찌그러지진 말자 형. 아 나는 초식남 아닌데? 나는 소심해서 여자한테 말도 못 걸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여기 전화해야겠다. 이거 전화해야겠어. 전화를 하신다고요? 너무 늦잖아 지금. 전화해야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됐냐고. 예, 아까 그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했던 그 저 사람인데요. 그 아직 안 오고 그
배달 현황을 보니까 뭐 불러내지 못 화면을 불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뜨기만 하게 해가지고 도착 예정 시간이 25분인가 그랬거든요. 아 21분이었나? 예. 예, 배달의 민족이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기사분한테 한 번만 연락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배달기사분 라이더분들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따뜻한 음식이 아니니까 잘 시킨 거지. 오키도키 방 채팅창 들어왔네. 난 제 진짜 뭐 구속된 줄 알았는데 깜빵 간 줄 알았는데 같이 게임을 하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후로 디코에 아예 로그인 자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법정 구속됐을라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방송 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신기하네. 실탈크롭은 언제 합니까? 전마죠.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이제 3인 큐를 돌려야 되는데 랄프랑 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한 자리가 비어.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자리를 저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셋이서 게임을 하는데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항상 뭐 디코가 켜져 있는데 디코도 안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야 혹시 구속되지 않았을까? 이 깜빡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었지. 아 방송에서 뭐 더 파이널스를 왜 해? 그 FPS 게임 그거를 정신없고 현란하기만 하고 하는 사람만 딱 재밌는 게임이지 그거를 내가 하는 걸 누가 보겠어? 나는 낮방송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전화가 아직 안 왔어요? 네. 아니 1시간 넘었잖아 지금. 전화를 다시 해주신다 그랬는데 엄청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무슨 낮술을 하는 거야? 아 나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하이볼이나 조금 알스는 아닌데 술은 정말 잘 마시는데 술을 좋아하질 않아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행이죠. 예전에는 뭐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랬는데 술까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좀 많이 몸이 망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술까지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엄청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아 예전에 방송에서 술 먹고 그랬던 건 그 나 근데 방송에서 술도 많이 안 먹었어 사실은. 술 먹으면 텐션이 높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는 뭘 해도 텐션이 높았겠지. 술 먹는다고 텐션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유 전화 왔다가 지금 끊어졌네. 잠시만요. 예 네. 부재 중요해. 여보세요? 아이고 예 그 전화 부재 방금 전화가 왔어가지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옆블럭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와주세요. 네. 이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옆블럭이시랍니다. 이제 출발하는 건 큰일이죠. 근데 이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옆블럭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실내에서 나는 그 소리가 났어. 삐 이런 소리 이제 오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출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추우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뭐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짬뽕 같은 거 시켰다 아 그러면 좀 열받죠. 예. 옛날 같으면 이제 극대노했다. 옛날도 아니고 불과 한 3-4개월 전만 해도 예, 지랄지랄 했겠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아 연어랑 육회랑 좀 시켰습니다. 또 맛있는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진짜 겨울이 왔어요. 근데 뭔가 딱 겨울인데 되게 춥기 밖에 나가면 춥긴 한데 뭔가 집 안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바깥을 보는 게 딱 좋은 그런 그 밝기와 날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너무 배 따스운 등 따스고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바깥을 보는 게 되게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게임 뭐 하겠죠. 재밌는 게임 나오면 하겠죠. 지금 좀 이렇게 바깥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맞아. 바깥을 보면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예, 옷들은 근데 좀 따뜻하게 입고들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겨울철은 특히나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죠? 밖에 춥기나 춥고. 저는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한 2월 달까지는 집에서 계속 칩거 생활을 할 거예요. 예. 정해졌습니다. 이미. 예. 밖에 절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용실 갈 때 제외하고요. 집에서만 계속 있을 거예요. 집이 좋거든요. 예? 바이크 있는데 겨울에 안 타요. 겨울에 안 탑니다. 겨울에 타면은 큰일 나요. 안 좋아해요. 예. 맞아요. 바이크는 다들 겨울에 봉인했는데 이제 안 타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막 타고 그러는 줄 아나 봐요. 예. 타기야 타겠죠. 배달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안 타죠. 잘 위험하고 춥고 예 변수가 많죠. 특히 이제 노면 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위험도 좀 있고 그래서 안 타죠. 예 내 목숨이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겨울에는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닙니다. 네. 겨울인데 옆구리는 안 시린가요? 안고 잘 사람 없나요? 겨울인데 안고 잘 사람이 없어요. 예, 겨울에 안고 잘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요, 없어요. 예. 올해는 그냥 뭐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연어가 안 왔냐고. 오고 계시니까 좀 기다립시다.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예, 좀 배달이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왜 나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급하지? 다들 바쁘세요? 바쁘시면 이 시간에 방송 보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바쁘시면 다들 뭔가 인기척이 났는데. 인기척이 났다. 지금 어거지로 내가 시간 뻐기는 거라고? 왔다 갔다 배달 왔다. 예. 아,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싶었군요. 좋죠 좋죠. 같이 밥 먹읍시다. 네, 저녁 메뉴에 엄청 관심들이 많으시네. 저는 저녁입니다. 밤을 새가지고요. 저녁이에요. 네. 외로운 사람들이 아프리카 많이 봄. 아니 근데 요즘 다 외롭지 않나요? 뭐 결혼해도 외롭다던데. 뭐 외로운 거는 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뭐 인방 보는 사람들이 외롭다? 다 사람은 다 외롭죠. 외로운 게 뭐 애인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다 외롭지 뭐. 저도 외롭네요. 예. 저도 외로워요. 외로운 거야, 심심한 거야. 외롭죠. 외로운데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아마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아무나 만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나 안 만날 거예요. 외롭다고. 네. 그래서 네. 좀 제 자신에게 있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해 주세요. 똑똑한 청년. 뚱뚱한 청년. 뚱뚱한 청년의 먹방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그게 왔습니다. 예,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이야, 이거 랄프야. 예? 진짜 좀 귀찮겠지만 올리고 조금만 이렇게 해줘 봐봐. 그러면 각 나올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먹방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올리고 밑으로. 그러니까 뒤로 가서 해야지. 그건 거기서 할 게 아니지. 밑으로 가는 건 모르겠네.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그 음식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거든. 지금 정면이기도 하지만 한 5cm만 올리고 각도를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은 와 진짜 춥다. 밑으로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예. 이게 안 된다고? 예. 이게 안 돼? 예.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예. 그럼 이걸 왜 샀어? 아니 이 삼각대가 문제인 거죠. 카메라 삼각대를 문제. 그럼 하나 더 사자. 이거 그냥 이렇게만 위아래로만 되면은 지금 왜 만지고 있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지. 아니면 삼각대에다가 뒤에다가 뭐 벽돌 같이 뭐 이렇게 하나 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야. 에반가? 응? 그렇게 한번 해보자. 벽돌이야? 아까 그러니까 밑에 막 뭐 이렇게 깔 거 뭐 하나 깔아놓으면은 아,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어? 되는데? 안돼 부서져요. 아 부서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삼각대 그러니까 삼각대 뒤쪽에 산발이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뭐 하나를 올린다고 이렇게? 어. 이게 올린다고요? 지금 하지 말자 그냥. 그러니까 일단 사라. 사. 삼각대 이상한 걸 사가지고. 이게 무슨 삼각대야? 산 거 아니 이거 있는 거네 집에. 집에 있는 거 제당화 있고 그 조명 원래 삼각대예요 이거. 아 조명 삼각대 원래? 그럼 카메라 삼각대를 사야겠네. 조명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저희가 삼각대 안 썼잖아요. 예.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시 원위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 원위치를 좀 해주고 가세요. 원위치 어디 좋은데? 아니 블라인드도 다시 하고 예. 예예예. 예, 예. 약간 뭔가 기울었는데? 상이 기울었지. 너 뭔가 좀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게 왜 기울었지 이렇게? 아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먹자. 뭐 별 수 없지 뭐. 야 맛있겠네.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맞아요. 타닥기 초밥입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타닥기 완전 맛있고요. 이건 이제 육회입니다. 근데 좀 다네요. 타닥기가.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때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예. 네. 먹을 때 보는 사람, 먹는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는 비위상하게 하는 채팅을 제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남을 웃겨보려고
남을 웃겨보려고 선을 넘는 사람들을 전부 제재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육회 초밥이네요. 육회 초밥.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육회 초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자,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 좋아하세요? 저는 막 그렇게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닌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또 연어가 또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연어. 초점을 잘 못 잡네, 얘가. 오, 빛깔이. 근데 빛깔이 미쳤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와사비 간장에다 조금 풀고요. 하나 먹어볼게요. 자, 완전 맛있네. 쿠우쿠우 같은 데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히. 자, 이제 유쾌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뭘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쾌하면 빠질 수 없는 거. 맞아요.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를 위에다 이렇게 약간 좀 크리미하게, 예, 크리미하게 싹 부어서, 예, 짜잔,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죠? 흐를 것 같아, 흐를 것 같아. 요때,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습니다. 아까 누가 술 얘기하셨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이 절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어. 그 애초에 이런 것들 다 약간 좀 술안주 같은 느낌이긴 해요. 초밥 말고는 이거는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술안주도 술 없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먹습니다. 자, 다시 연어 초밥으로. 완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시켜봤거든요. 예. 인기 메뉴라 그래가지고 구색 맞춤으로 그냥 시켰는데 그냥 뭔가 연어의 다른 부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어의 다른 부위이긴 하네요. 제가 지금 먹었던 이거는 연어 초밥에 들어가는 연어 뱃살 같은 느낌이고 그냥 그 기름층이 좀 있는 거고 얘는 딱 봐도 그냥 그거네요. 이제 되게 특이합니다. 연어인데 약간 훈제 연어 같은 느낌이고 밑에 뭐가 있냐? 밥 있을 것 같죠? 밥이 아니었어요. 안에 육회가 있습니다. 예. 밥 대신에 안에 육회를 넣은 훈제 연어를 얹고 거기다가 소스가 있어요. 이게 인기 메뉴래요. 먹어볼게요.
아 이거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안에다가 이제 육회를 넣고 그 위에다가 훈제 연어 그리고 소스 해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이거? 거의 1도 안 느끼해. 이거 맛있네요? 이거 맛있다. 자, 아까 다시 소고기 타닥기죠? 소고기 타닥기 초밥. 타닥기 초밥. 네, 좀 많이 태웠네요, 근데. 예. 네. 많이 태웠네요. 밥알이, 예, 네, 토치로 갔다가 밥알을 너무 많이 태운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 네. 불향을 내기 위해. 라이프 하나 먹어라. 일로 와봐. 응? 일로 와서 하나 먹어. 응? 자 이것도 먹고 하나씩 먹어봐. 자 이제 요거부터 육회초밥부터. 난 좀 저는 저기 와사비. 아니 혀를 좀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혀 위에다 얹어줄게. 네. 그러니까 혀를 길게 내밀고 있으면 그 위에다 내가 얹어줄 테니까 젓가락 안 닦고 먹어보자. 오케이. 왜냐면 아무리 이제 같이 살고 오래 살고 그래도 남자끼리 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젓가락 가져올게요 그냥. 예 그러세요 차라리. 예. 네. 그래 젓가락을 하나 가져오면 좋잖아. 자 랄프에게 줄 초밥 옆으로 이렇게 다 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연어 이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 이 네 종류거든요. 이 네 종류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씩. 요거 네 개예요? 종류별로 하나씩. 뭐부터 먹는 걸 제일 약간 맛이 내가 제일 맛있었던 거. 아니 맛있었던 거 말고요. 제일 뭐? 맛이 연한 거부터 먹어야 연한 아 그래 어 네. 연한 거부터. 그럼 제일 연한 건 이거예요. 3번. 3번. 이 친구 이름 뭐죠? 모르겠어. 밥 대신에 안에 육회를 채워 넣은 거야. 육회 연어. 근데 이거 훈제 연어야. 근데 되게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괜찮지?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특이해요. 안에 육회로 차 있고 겉에는 훈제 연어 그리고 소스. 다음. 맛있다. 다음은 어떤 놈인가요? 다음 육회 찍어. 육회. 육회요? 아니 아니 그 옆에 연어요. 연어. 걔는 이거 찍어서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맛간장. 맛간장을 싹 찍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렇지. 싹. 와사비를 넣어야겠네. 맛있어? 맛은 있는데 저는 이제 와사비를 많이 왕창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예. 시끄럽고 빨리 이제 두 개 빨리 먹어줄래? 아 지금 어 빨리 드셔야 되네 지금 제가 방이라서. 맞아. 빨리 먹고 넘어가. 맛있지. 타닥기가 좀 근데 처음에 괜찮아. 먹었던 게 좀 신기하긴 하네 맛이. 그치 처음에 먹었던 게 약간 그게 있어. 자 타닥기. 뭔데? 뭐야? 이거. 아이고. 리뷰는 약속.
리뷰 약속. 리뷰 약속 초밥이에요. 리뷰 약속 초밥. 콜라 드래요? 어.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아, 나 근데 커피 너무 많이 마셨다, 맞지? 네. 카페인 좀 줄이셔. 카페인 좀 줄여야 돼. 하루에 두 잔 정도. 야. 완전 맛있네. 또 이 치즈 빼놓을 수 없거든요. 치즈 딱 얹어서 같이. 완전 맛있다. 에? 치즈에 밥 먹는 게 되게 미개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치즈김밥 어떻게 먹었어요? 잘 어울리는데요? 하나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와이프야. 근데 우리 육회는 원래 소고기 묵국이랑 먹어야 돼. 소고기 묵국. 맞아, 원래 묵국 육회는 묵국이랑 먹어요. 어 그래?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진짜요, 근데. 소고기 묵국 비비고 거를 빨리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껍데기가 덜 까졌네. 배랑 무순이거든요. 무순이랑 배 엄청 많아요 지금. 보이죠? 쏟아지네. 뚱뚱하긴 해도 야채를 또 잘 먹거든요. 맞아, 코끼리도 초식이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먹죠, 저.
제 생각에 전 너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뭐든 맛있게 먹어. 야, 미쳤다 이거. 에이. 진짜 꾸덕꾸덕하니 맛있네. 오랜만에 질 좋은 육회를 먹으니까 역시 육회는 모든 음식이 그러겠지만 사실 우리가 육회 먹으려면은 약간 뷔페집 같은 데서 나오는 약간 얼린 살짝 얼린 살얼음 있는 그 육회 뭔지 알죠? 쿠우쿠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육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육회랑 완전 질적으로 달라. 살짝 얼려 있던. 예. 아니 전 진짜 나이 먹으면서 다른 거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거 한 이것도 하나 빼버릴게. 그거 왜 거기다 먹어버렸어? 어. 지워버리. 다 좋은데 저는 그 젓가락질을 좀 제대로 배웠어야 됐어. 옳게 된 젓가락질이 이거잖아요. 옳게 된 젓가락질. 근데 나는 이렇게 젓가락 잡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연필 잡듯이 잡아야 더 세게 더 잘 집혀. 완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젓가락질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연필 잡듯이 잡는 그 젓가락질이 좀 고칠 부분이야. 이렇게 나처럼 젓가락질 하는 사람들 많나봐요. 아빠 채팅창 관리해라. 소고기 묵국인데 이거 지금 그거 그 비비고거거든요. 랄프야? 네? 채팅창 관리하라고. 저거 저 있잖아. 네. 어. 댓글 보고 있었어. 아 진짜 비비고거 국물 같은 것도 물론 직접 끓인 게 더 맛있겠지만 아 진짜 지금 살짝만 이거 살짝 보여드리자면 은근히 고기도 실해 비비고. 아 다 떨어진다 씨. 아씨 안 보인다. 마이크를 치워야 잘 돼요. 어 고기 은근히 실하네. 어. 제가 약간 좀 국 없으면 뭘 안 먹는 느낌? 그러니까 국을 무조건 좀 챙겨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인데 맛있네. 괜찮네. 비비고 이거 맛있네. 나쁘지 않아. 리뷰용으로 온 초밥 이거 두 개도 바로 먹을게요. 요거는 노른자에다가 슥 찍어서
아, 잘 시켰다. 아, 여기다 후추 조금만 넣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 됐어. 지금 느낌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제가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요?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네. 아, 국물 마약이다. 이거 멈출 수가 없다. 계속 먹게 된다. 아니, 초밥부터 해가지고 다 너무 찬 것만 먹었더니.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니, 자취하는 사람들 비비고 이거 소고기 뭇국 아침에 딱 챙겨 먹고 나가면 엄청 든든할 듯. 이 좀 육회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냉장고에 좀 넣어놓을게요. 예, 더 이상 이제 못 먹겠고요. 배부르기 때문에. 알파 치워도 돼. 예. 와, 이거는 비비고 그 국물 종류를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맛있네. 그게 제일 맛있어. 너 다 먹어본 다. 아. 그러네, 얘가 제일 맛있네. 국물의 깊이가 다른데? 무거운 거. 역시 무는 사기야. 남은 육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비빔밥 해먹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인데 밥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먹네. 미치겠다 이거. 아니, 내가 먹은 거는 육회랑 연어인데 씨. 아. 어, 이거 뭐야? 아, 진짜 미쳤는데? 오. 와. 와, 이거. 술 안 먹었는데 해장한 느낌이네, 진짜. 줄게요. 아, 너무 잘 먹었다, 여러분들. 와. 비비고 미쳤다.
비비고 곡물류 중에 고트네요. 소고기 국물국 미쳤다. 제일 맛있어. 근데 또 따뜻한 거를 또 넣어주니까 또 차가운 또 콜라가 땡기네요. 모르겠다. 이러다 죽어버릴래 그냥. 그나마 제로라는 점. 아, 너무 기분 좋은 식사 한 끼였습니다. 아, 한번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호사를 부려봐야 돼. 그죠?